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뭐 보면 처음엔 뭐 원시인들이 우리 그냥 학교에서만 배운 대로 얘기하면 농사 지었어요? 사냥했어요? 목축했어요? 사냥했어요? 사냥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좀 지혜가 생겨서 목축했다고 그래요. 그냥 야생에 있는 거 따먹고 살다가 씨 뿌려서 농사 짓는 거 배웠다 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선교도요 보니까 사냥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축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선교를 사냥으로 할까요? 목축으로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자 그렇게 하면 띠띠고 나가서 사냥하러 나가요. 근데 몇 사람 못 잡아와. 안 잡히거든요. 예, 그 선교도 해야 돼요. 근데 왜 교육이 선교라는 걸 모를까요, 사람들은? 그렇죠? 교육이 선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들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였는데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면서 교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인 동시에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건져도 발이 땅에 안 들 만큼 기쁘던데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은 이것이 몇 명이 잡힐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큰 작업이라 그 말이지. 저희 노회에서 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남산에는 보성여자중고등학교가 저희 교단 노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어느 날 교장 장로님인데 교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장로님이 학생들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나 애들이 뭐 요즘 좀 속세기고 말 안 듣는 놈들이 있나요?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장로님이 낙심을 했어요. 아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낙심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위로를 했나? 장로님 낙심하지 마세요. 저놈들 암만 그래 봤자 코끼인 놈들이에요. 저 두고 보세요. 저 죽기 전에 80%는 예수 믿을 놈들입니다. 안 그랬어요. 그 말에 그 장로님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참 꼼꼼한 장로님이 그 다음에 노회 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와서 그 얘기한 걸 얘기하면서 그때 자기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나? 중학교 여선생님 하나가 부임했는데 그 어머니가 보성여고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가지고 이 교장선생님 뭐랬는가 하면 40명의 전화번호 그 어머니 또래 보성여고를 졸업한 4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했어요. 뭐 물어볼게요?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40명 중에 몇 명이 교회를 다녔는지 아세요? 보성여고 출신 중에 그 장로님이 전화한 중에 맞춰나 보세요. 33명 노여서 보고 하는데 33명입니다. 내가 정확히 쪽지게지 뭐예요? 80%는 예수 믿는다 그 말이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게 또 맞았다.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 정성껏 가르치면 그래도 그 아이가 뭐 사춘기도 들고 회의기도 있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는다기도 하고 안 믿는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게 나중에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사람들은 여러분 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올해 25주년 됐네요. 제가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이제 입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전 뭐 감기 몸살 잘 안 하는데 몸살이 오면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게 입에 맞을까요? 우리 아내가 해주는 게 맞을까요? 이상해요. 어머니가 해주는 게 입에 맞아요. 그럼 우리 아내 하나 섭섭해 할 거 없어요. 왜? 이 쥐새끼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이상해요. 여러분 붕어빵하고 생크림 케이크 있으면 제가 뭐 먹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빠 붕어빵도 그 나름대로 맛이 있다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 근데 생크림이 없으면은 케이크 먹으면 생크림 케이크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붕어빵에 손이 먼저 가냐? 간단해요. 어렸을 때 그거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고, 우리 속담에 뭐예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한 10여 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 많은 그 목회자들이 물어요. 한국에 그렇게 교인들이 많다는데 목사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교회 학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가면 줄 잡아 3천만 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한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3천만 명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는 한 번씩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한 번도 안 가보고 살아남았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 때 빵을 타 먹으러 갔든, 뭐 부활절에 계란을 타 먹으러 갔든, 여름 성경학회 때 환등을 보러 갔든 한 번은 갔지.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교회학교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어른이 교회학교보다 많지만 옛날엔 어른들보다 교회학교가 몇 배 많았어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나누겠지만 그 동물들에게만 회귀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렸을 적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40대 50대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해요. 뭐 입에 침 튀기대. 한 60대 70대 되면 슬슬 군대 얘기 안 하고 뭐 피나 내려오던 소리 해요. 80대 90대 되면 어렸을 때 동네에서 수박 소리 하던 얘기해요. 나이가 들수록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옛날로 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회 학교는 마음의 고향이에요. 떡 타먹으러 한번 가고 계란 타먹으러 갔는데 그게 그렇게 그림이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많아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어려워지면, 병들면, 자빠지면, 한국 사람들 4천만 중에 인생의 길목에서 자빠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말이, 아이고 부처님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중국교회에 뭐 2만 불이면 예배당 짓습니다 한참 그럴 때, 10여 년 전에, 10한 몇 년 전에 2만 불이면 예배당 잘 짓는다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2만 불 줄 수 있는데 나는 2만 불을 교회당 짓는데 주지 않겠고, 여러분들 중에 신학하는 사람, 유학 가는 사람이 있다면 유학비 주겠다네 그랬어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거기 가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한국 공부하면 좋은데 교회 학교 제도를 연구해서 때가 열리면 중국의 교회 학교 문을 열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는 지금 교인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학교 하지 않으면 중국교 20년 후에 문 닫아야 돼요. 중국교 아무리 일러줘도 아직 못 알아들어요. 뭐 지금 교회 학교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문이 열릴 때 시작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하다 때려쳐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죽을 때까지는 말고 70세까지는, 정년 때만 해요. 또 죽을 때까지 하라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이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때는요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효과가 커요. 애들은 백지와 같아서 그때 선생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더한께 있을 때 제가 매주일 하던 행사가 있어요. 토요일날 매주일 결혼주례하고 주일날 매주일 애기 기도해주고, 저는 첫 번 애기 낳아서 교회 오는 날 안고 기도해주거든요. 되게 많아요. 매주일 실장과 가니까 매주일 애기 나오지 않겠어요? 한 줄에 보통 세 명 제가 안고 기도했어요. 세 명, 네 명 이렇게. 그건 너무 좋죠.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좋대요. 결혼을, 저는 또 웬만하면 딴 데 가서 시장 가지 말고 여기서 시집장가 가라 그러거든요. 애들 많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안고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줬나? 꼭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그게 인생을, 좋은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 한 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아이 인생은 책임질 수 있어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꼭 기도했죠.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되면은요, 그 아이들이 평생 복을 받아요. 또 여러분 교사를 계속하면 그냥 줄줄이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줄줄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청년 때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한 대 교회학교 교사 해봐야지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사 되기를 욕심내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자선선 복을 받는 귀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좋은 선생이란 어떤 선생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 많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교회학교 교사들인데 선생이 되지 말라는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죠. 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선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선생을 잘하면 축복이 많을 줄 알고 좋은 선생이 되라. 그 말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공부 잘, 집에 와서 가방 내팽개치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말 안 들어요. 엄마가 말하다 안 되면 뭐라 그러는 거야? 너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그래. 근데 이 자식 그 다음날 진짜 학교 안 가네. 넌 왜 학교 안 가냐? 오, 엄마가 어제 학교 가지 말라 그러고서. 아니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학교 가지 마는 가지 말라는 게 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읽고 선생하지 마 그래야 돼요. 제목을 좋은 교사 그래야 돼요. 이건 좋은 교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교사가 되세요.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 첫째, 충성하는 교사예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요, 성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충성과 성실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유능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100만 원 하라고 그러지 않고 11조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유능한 교사를 찾지 않으시고 성실한 교사를 찾으시고요, 그 성실한 자에게 유능함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 교육부를 담당하는 목사였는데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라고 교회학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때 그 교육자 한 분을 초청해서 그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강습회를 했어요. 전 교사들, 전 교회학교 교사들. 근데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교과서도 없고요, 율동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밤낮 교리 설교를 하시는 할아버지신데 선생님들이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뵙겠다가 그 다음날 그거 가르친대요. 거기는 학년도 없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기가 전도해 오면 자기 반이에요. 거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을 전도해 와야 교사를 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반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학년 전도해도 자기 반, 6학년 전도해도 자기 반, 50명이 돼도 자기 반이에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중동부 교육전도사 한 분이 거기를 이제 연구하러 갔어요, 조사를. 토요일 날 갔더니 교회 앞에 가서 그 교회에서 주무시는 교사가 많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방 가려고. 거기는 교사들이 아이들 오기를 교회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을 다니면서 몰아온대요. 이렇게 몰아온대요. 그 어느 선생님 하나를 쫙 지어줘서 같이 따라 나갔대요. 그랬더니 뭐 버스 타고 한참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기겁을 한 일이 발생했어요. 단칸방에 엄마 아빠 애들 한꺼번에 사는 집인데 주일날 되게 늦잠 자잖아요 부모도. 그걸 방문 열고 들어가더래요. 다 자는데. 그리고 이불을 들쳐가지고 그 자기가 데려가야 할 빼내더래요. 그 엄마 아빠 또 옆에서 자는데 애를 빼고 야, 얼굴 툭툭 치고 야 선생님이 아무개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세수하고 기다려 그러고 나오더래요. 우리 전도사가 보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라 이게 몰상식에도 아, 그래도 괜찮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뺨도 맞아봤고요
소금은 수도 없이 뒤집어 써봤고요. 그랬는데 한결같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정해 줍디다. 어느 사람이 내 아이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통한다는데요. 일주일에 세 번 신방한다 그러대요.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가서 데리고 올 정도 열심이니까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그날 알게 되었어요. 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우면 좋겠나? 열심히 하는 걸 좀 배우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밥, 제밥 먹고 바쁜 사람들을 여러분 돈 주고 사오면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 이게 극성이니까 모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정받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예,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좋은 교사로 인정해 주시고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락교회 제가 있을 때 고등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고등부 교사가 221명이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221명 교사의 평균 근석 연수가 15년이었어요. 10년 근석하면 상을 주기 시작하는데 10년 근석패 받아봐야 평균 미달이에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보통 극성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요, 장로님 한 분이 36년 근석했어요. 그 장로님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36년 근석했는데, 근황 근석이 아니고 개근이에요. 36년 개근을 한 장로님이 계셔요. 뒤로 난 자빠질 작정인데 한마디 더 하시대요. 지각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람도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자는 사람도 아니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교학교 교사 5년 이상 하신 분, 5년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을 텐데. 10년 이상 하신 분, 20년 이상 하신 분, 아직 적으시네. 30년 이상 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잘 안 보이니까. 30년 어디 어디. 아, 예, 예, 저기 사장님. 예. 근데 이제가 더 중요해요. 30년 이상 하실 분. 아니, 손 들어요. 안 든 사람 나가요. 왜? 여러분, 하다가 못할 수는 뭐 어떻게 모르지만 마음은 나 30년 이상이라도 충성할 거야 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내가 다시 물을 테니까 손 들어요. 30년 이상 아실 분 다 들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네. 여러분, 좋은 교사가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여기 교사 모집하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 그러고 뽑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IQ 200인 사람 뽑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주실 분. 제가 처음에 84년도에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조그만 교회로 가면 교사가 없어요. 쩔쩔쩔쩔매요. 그래도 나는 뭔가 딴 거는 몰라도 교사는 박앤세일 안 한다 그랬어요. 애들이 귀한데 아무나 갖다 맡길 수는 없다. 교육전도사든 전도사님한테 내가 당부했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1년에 3번 결석하면 잘라라 그랬어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 번 빠진다. 시집장가 가도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빠질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줘도 두 번 빠지는 것까지는 몰라도 세 번 빠지는 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 번 빠지면 잘라라. 근데 이 전도사가 고지식한 사람이 말대로 했어요. 여주에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열심입니까? 그런데 아이가 세 번 빠지는 날 전도사님한테 공과책 뺏겼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뺏겼네. 권사님이 난리를 쳐도 이 고집쟁이가 안 주는 거예요. 전도사가 목사님이 주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도 안 되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전도사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잘못하면 교회가 시험에 들겠지만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죄송하지만 권사님이 저 주시면 교회 학교가 살겠습니다. 권사님 공과책 뺏기면 다른 선생님들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걸 납득해 주었어요.
권사님 공과적 뺏기는 거 보니까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서 지각도 안 하고 잘도 안 하지. 난 무슨 생각인가? 열심히 있는 교사에게 50명 몰아줘라 그 말이죠. 빼먹고 그 지각하고 적당히 하는 교사 한 대 줘서는 교육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도 교사 한 명이 세 명, 네 명, 다섯 명 가르치는 게 좋은 줄 알지만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 100명 맞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하니까 뭐 교회 그런 대장으로 하면 교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한 건데 뭐하러 그렇게 파견해. 아, 싸구려로 안 판다. 도안께 와서도 교사들 기준 엄격했죠. 1년에 강의를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설마 다 잘랐어요. 자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기 부장님들 계세요? 혹시 목사님 계세요? 전도사님 계세요? 교회 학교 교사해달라고 쫓아다니지 말아요. 버릇 나빠져요. 뭐 연말에 가서 제가 바빠서 아 그러세요? 그럼 얼른 받아들이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내쫓아요. 그리고 정말 교회 학교 세 번 빠지면 공과책 뺏어요. 쫓아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교사에다 갖다 붙여줘요. 50명도 감당해요 그 사람은. 잘라야 붙어요. 쫓아다니면 이게 뭐 시시해져요. 그러니까 잘라요. 교학교 교사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싸구려를 박연서 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귀한 줄 알고 충성하는 교사들로만 하면 좋은 교학교 될 줄을 믿는데 여러분 적당히 몇 년 하다 때려칠 생각하지 말고 잘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사란 실력 있는 교사입니다. 영어 선생이 수학 못하는 건 흠이 안 돼요. 그러나 영어 선생이 영어를 모르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지. 수학 선생은 영어 못해도 허물이 없어요. 그러나 수학 선생이 수학을 모르면 곤란해요. 교회 학교 선생이 영어 못하는 거 허물이에요 아니에요? 수학 못 푸는 거.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은 영어 실력이 좋아야 해요. 수학 선생은 수학 실력이 좋아야 해요. 교회 학교 교사는 무슨 실력이 좋아야 돼요? 말씀 믿음의 실력이 좋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책 보고 가르치면 안 돼요. 책은 참고하라고 준 것이지 뺏겨서 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단 공과책을 꽤 오랫동안 썼어요. 이제는 뭐 안 쓴 지 오래됐지만 제가 쓴 공과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가면 교사들이 공과책이 어렵네 어쩌네 속상해 죽겠어요. 공과책은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용하라고 준 거예요. 보면 제목만 줘도 되는데 뭐 거기다 몇 개 더 줬으면 감사한 줄 알지 뭘 그걸 가지고 그대로 뺏겼을 것도 아닌데 자기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서 내 것을 가지고 나가야지 남의 공과책 가지고 나가도 되겠냐 그 말이죠. 저는 무씨와 백두씨를 모릅니다. 농사를 접은 일이 없어서. 근데 학생들에게나 교인들에게나 무엇이나 배추씨를 가르쳐줘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배워야죠. 배우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 보고 배우는 법, 물어보고 배우는 법, 그 다음 뭐죠? 직접 심어 보고 배우는 법. 어느 게 제일 어려워요? 심는 게 어려워요. 시간 많이 걸려요. 책 보면 당장 알아요. 물어보면 그날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책 보고 물어보고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은 말이 힘이 없어요. 무씨래, 배추씨래. 말이 그렇게 돼요. 정직한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책 보고 여기서 무씨다 일어나면 그건 전 유선자죠.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무씨래, 책 보니까 무씨래.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면 알프가 그러는데, 칼빈이 그러는데, 루터가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 갖다 붙여놓고 믿게 해요. 근데 저는 어떤 것인가 남다 얘기할 때 모르는 것을 칭피해도 심어보자 그 말이에요. 심어보자. 그래 심어보자 나면 알잖아. 안다면 말이 달라져요. 무시래 배추시래 그러나 무시다 배추시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과책 가지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전하면 나름대로 그걸 심어요. 여러분 삶 속에 심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이들 맞기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심으면 보여요. 심으면 보여요.
증거와 실상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애들, 어린아이들 알아요.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걸 가르치는 건지 책 본 걸 가르치는 건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생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뭘 배우러 다니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안 돼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식하게 예수 잘 믿는 선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겨요. 씨앗처럼 심어요. 그리고 두고 봐요. 무슨 열매가 아 이건 누구나 이건 배추구나. 야 내가 살아보니까 맛아. 먹어보니까 맛있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 위해서 좋은 교사 되기를 원하면 예수 잘 믿는 교사 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드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야 이거 맛있더라. 이건 무슨 맛이고 이건 이런 맛이고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더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교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